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주도 혁신경제와 정부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